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요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침으로 고생하시죠? 일하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병원을 오래 다니고 약을 계속 먹어도 기침이 많이 나고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익숙하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듯 우리가 기침을 하는 건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죠. 몸을 보호하고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입니다. 원인 파악 없이 무조건 기침을 약으로 막게 되면 객단 배출을 막아서 오히려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호흡기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기침의 주된 원인, 첫째는 상기도 감염입니다. 인후두나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고 기침도 많이 하게 되고요. 하기도 감염 또한 심하고 만성적인 기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 또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 천식, COPD, 캔서 등 만성 기침의 이유는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요. 3주가 넘어가는 지속적인 기침, 가래의 상태, 발열과 흉통, 이런 증상들은 감염과 염증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갑갑하고 불편한 호흡은 기도의 트러블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약물 치료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 사소하지만 효과는 좋은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우나를 할때 또는 뭘 먹을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기침이 적은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목이 촉촉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건데요. 목이 건조하게 되면 자극에 민감해지고 기침이 계속 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을 촉촉히 하는 건데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가습을 통해 습도를 잘 유지해야 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엔 더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는 호흡으로 소실되는 수분을 보존시키고 사탕과 껌 또한 침의 분비를 늘려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을 많이 하거나 찬 공기를 마시는 것, 또한 커피, 차, 탄산의 카페인에 의해 목이 건조해지게 되면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관리입니다. 환기와 청결은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의 기침의 원인을 잘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패브릭류에 많은 진먼지 진드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알러젠들이 존재하는데, 컨디션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기관지 자극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침구류 외에도 전반적인 방의 청결을 잘 관리하시면 특히나 알레르기성 기침의 경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날이 춥고 환기를 잘안 하다 보면 공기 중에 먼지와 바이러스 등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내뱉은 기침 속 나쁜 것들을 다시 들이마시게 되기 때문에 환기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확한 약의 복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약을 오래 드시면서도 기침이 잘 낫지 않는 건 왜일까요? 때론 아주 강한 기침약을 사용해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소히 넘어갈 수 있지만 약의 정확한 복용 여부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한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처방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다고 할때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해야 우리 몸에서 약의 농도가 적정히 유지되면서 원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간격으로 먹거나 또는 바빠서 점심을 건너뛰는 등 너무 긴 간격이 되게 되면 제대로 된 약의 효과가 나오지 않고 부작용만 생길 수 있죠. 심한 경우 약은 먹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원하는 효과를 거의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복용법과 시간 간격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것, 바쁘신 일과 중에도 신경 써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자기 전약 이야기인데요. 이 또한 복용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잘때 눕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고 기침이 심해지고 잠에 들기 어려운데요. 처방약에 자기 전 기침약이 있다면 너무 이른 시간에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자는 시간쯤 맞추어 드신다면 기침약의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자야 컨디션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침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목을 촉촉히 하는 것, 청결 유지, 정확한 약 복용 지키기, 이 세 가지였는데요. 기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분명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늘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소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